타바스코, 나트륨, 머스타드, 나트륨, 뭐 소금은 당연히 나트륨이고. 안경을 안 써서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씻고 나오면 조금 잘생겼다고 누나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차입니다. 아, 제가 대회가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이제 수분 조절이랑 염분 조절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좀 약간 얼굴이 헬스케진 것 같지 않나요? 먹는 것도 별로 없고 수분 조절, 염분 조절을 같이 하니까 잠을 얼마 자지도 않았는데 새벽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일어나서 바로 사이클 1시간 타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사이클부터 1시간 타고 간단하게 아침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먹을까요? 아침? 야식? 어쨌든 저염 스팀 닭가슴살 하나 먹겠습니다. 그래도 아예 무염은 아니니까 좀 약간 퍽퍽하고 닭가슴살 질겨 먹기 힘들잖아요. 근데 부드러워서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보실래요? 이게 그냥 찢어질 정도 부드러우니까. 그리고 다이어트가 거의 많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약간 이 라인이 살짝살짝 이제 보이는 게 경기 당일까지 확 또 빼면은 조금 더 빠지겠죠? 아, 대회 빨리 끝나고 아 좀 먹어야지. 아, 다이어트 너무 오래 했더니 힘드네요. 힘들어. 아침 다 먹었고 좀 쉬었다가 요새는 탄수화물도 좀 제한을 하고 있고 나트륨도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 몸에 맥아리가 없더라고. 힘이 안 나요. 그래서 헬스장 가서도 막 고중량 이런 거보다는 이제 대회 날까지는 자극 위주로 운동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한 50분 정도 좀 쉬었다가 헬스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염식 먹을 사람. 저염? 점심으로는 이 저염 닭가슴살 두 개랑 아 이것만 먹으니까 진짜 아무 맛이 안 나더라고요. 이 슬라이스 닭가슴살 이것도 나트륨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세 개 먹도록 하겠습니다. 칼로리 제한하거나 탄수화물 안 먹을 때는 그래도 나름 먹을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나트륨을 안 먹으니까 타바스코 나트륨, 머스타드 나트륨, 뭐 소금은 당연히 나트륨이고 진짜 먹을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람이 어떻게든 살려면 산다고 소금을 안 먹으니까 진짜 아무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넣어 먹으면 그나마 좀 먹을만 하려나 생각을 하다가 고추씨랑 후추 이거를 좀 뿌려 먹으니까 아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소금을 안 먹어도. 여기다가 고추씨 좀 마지막에 후추 뿌려서 먹으면은 딱 그래도 괜찮다.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데 이게 소금이 없어도 약간 좀 고추랑 후추 때문에 그런가 그래도 완전히 소금이 없어서 막 맛있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혹시 후추도 먹으면 안 되는 건 아니겠죠? 아까 그 마늘맛 슬라이스는 소금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정도까지 먹고 내일부터는 안 먹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완전 저염식이죠. 아, 생각만 해도 약간 벌써 뭔가 인생에 약간 낚시 사라지는 느낌이랄까. 아, 그리고 요새는 좀 먹는 게 없어서 그런가 젓가락질 하기도 귀찮아서 그냥 수저로 퍼먹게 되더라고요. 수저가 편해. 나트륨이 못 드시는 분들은 이 고추랑 후추 드니까 훨씬 낫거든요. 아, 그냥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이것도 또 먹다 보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수분도 같이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500ml인데 이걸로 하루에 한 6번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3L 정도 마시고 있는데 이제 점점 줄여야겠죠. 뭐 3L, 2L, 1L, 전날에 뭐 500ml 뭐 이렇게. 제가 이 염분 조절이랑 수분 조절을 해보니까 아, 지금까지 다이어트는 좀 쉬웠다. 아, 이제부터가 진짜 진짜네. 자, 저녁 먹기 전에 닭가슴살 하나 더 먹을게요. 역시나 저염으로. 아, 진짜 역시 음식은 소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괜히 옛날부터 빛과 소금이라고 한 게 아니야. 역시 이거 있어야 돼. 이거 있으면 진짜 훨씬 맛있거든요. 향도 확실히 고추향이 나니까 더 좋네요. 아, 저염이 진짜 힘들구나. 요즘에는 이 대회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저녁 먹기 전에도 1시간 정도씩 자전거를 꼭 타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다리가 남아나질 않더라고요. 다리가 엄청 아픈데 다리 아프고 그런 거보다 조금이라도 더 살을 빼야 되기 때문에 아, 벌써 힘들어. 이제 시작했는데. 1시간 다 탔으니까 이제 씻고 저녁 먹어야겠죠? 아이고. 이 안경을 안 써서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씻고 나오면 조금 잘생겼다 뭐 이런 생각 살짝 들더라고요. 됐고 저녁이나 먹자고요. 아우, 배고파 죽겠네. 자, 저녁도 아까 점심이랑 마찬가지로 이 닭가슴살 3개랑 야채 볶아서 먹겠습니다. 네, 저녁은 아까 점심에 양배추 먹었으니까 이 배추랑 숙주 볶아서 먹을게요. 뭐라 그럴까? 저는 그 제가 이렇게 살면서 야채를 많이 먹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제가 살면서 야채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라도 먹어야 포만감이 있고 배가 좀 차니까 이것도 안 먹으면 진짜. 역시 마무리는 고추랑 후추. 양배추 넣는 거랑은 또 느낌이 약간 다르죠?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양배추가 약간 달달한 맛으로 먹는다고 하면 숙주랑 배추는 약간 아삭한 맛으로. 호일 봐, 호일. 자, 이렇게 저녁까지 다 먹었거든요. 확실히 좀 자극적인 게 땡기기는 한데 대회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한번 끝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남은 기간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